1919년도 4월 11일 영암하고 구림하고 모두 선각자들이 합의를 해서 구림에서 구림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영암을 갑니다. 장날 거기서 운동을 벌이기로 갑니다. 갔는데 그것이 정보가 누설되어가지고 그 주암 앞에서 총칼로 못 나가게 막 밀어넣었어요. 거기서 체포해가고 그래서 가서 합세를 못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구림 회사장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불렀어요. 그것이 영암군 최초의 3.1운동 만세삼창입니다. 이 마을은 삼한 시대부터 이 삶의 터전이 되어가지고 2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 삼국 시대에 백제 시대 근초고왕 때 왕인 박사가 태어남으로 해서 한때 성기동이라고 이름도 붙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상중하로 바위가 누워 있습니다. 저 밑에는 국산, 여기 가운데는 당산, 저 우쪽에는 황산이라고 부르고 구림에 지금 함양박씨, 창령조씨, 낭주채씨, 해주채씨, 사성이 주로 살고 있고 구림의 창령조씨의 조행립이라는 어른이 주동이 되어서 회사장을 지었습니다. 6.25가 나고 보니까 구림이라는 데가 너무 양반촌이고 외지로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무안부대하고 목포부대라고 유격대들이 있었어요. 네, 목포에서 이제 경찰이 진주하고 그 사람들이 후퇴하게 되니까 구림으로 안내를 했어요. 문각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도 그런 데서 전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도 자고 먹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경찰의 정보는 구림이 상당히 얼뜨게 보면 모스코바다. 봉산화가 많이 되어 있다. 거기를 먼저 수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림을 주목을 했는데 목포 무안부대들이 와가지고 구림에서 며칠 먹고 국사봉으로 이제 금정로 국사봉으로 올라갑니다. 50년 10월 7일 날 그 유격대 단전 세력들이 여기서 교인들, 모두 경찰 가족들 그 사람들을 어느 모 장소에다가 갖다 가다 놓고 못으로 철장을 다 해가지고 휘발유를 빼서 28명을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그때 경찰의 정보가 다 들어갔거든요. 10월 17일 날 영암 경찰서에서 이제 구림을 수복을 하려고 새벽에 3시에 거기서 경찰관들이 구림을 쪽에서 나옵니다. 총을 다 들고 착검도 하고 죽창도 초음성도 죽창도 들고 3개 소대를 중대장이 이끌고 여기로 왔어요. 총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죽정마을 모 일꾼이 일하려고 자기 집으로 자고 나가는데 잡아가지고 극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때는 야경을 못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갖고 제1총성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구림에. 그래서 보인 대로 죽입니다. 거기서 이제 경찰관들이 산 사람들은 이 마룸장 밑에나 이 대바 속이나 화장실 똥통에 들어가지고 목만 내놓고 산 사람들만 혹시 살았지 어른이고 애기고 부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는 사람을 죽이는 경찰관은 양민을 죽였어도 공산당 하나 죽였다 하고 성과를 올립니다. 죽은 사람은 공산당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취직을 하려도 그 연좌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우리 누나가 그때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말 한 자리를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한 60년 세월을 살았지요. 진실규명위원회에다가 2006년 12월 11월 30일 날 262명이 죽었다 해서 그러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확인이 60명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고 친척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누가 보증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6.25 때 죽인 사람이
죽인 사람의 동생이, 여동생이 죽은 사람의 그 남자 총각한테 시집온 사례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여동생이 피해자의 아들한테 이제 결혼을 하게 이제 그렇게 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 만부대한 역사 속에서 다 같은 피해자다. 또 다 같은 가해자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산 사람부터 용서하고 화해를 해서 구천에 지금 떠드는 분들도 용서와 화해를 했으니 이제 편히 잠드시려고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하자. 대동계의 공동체 정신. 네가 좀 잘 못하더라도 안 드러내고, 네가 좀 잘 못하더라도 안 드러내고 모두 합의가 되어가지고 용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해 탑을 제가 세웠어요. 구림 첩보위에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화해 탑이라도 하나, 충원 탑이라도 하나 세우자. 전부 그 당시 죽은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구림의 아가 사상바지 당신네들의 자손들이, 당신네들의 후손들이 다 죽은 묘인데 그 사람들 개개인의 비석을 세워준다는 치고 성금을 다 거뒀습니다. 의의 없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 후손들 이름이라도 새겨놓자. 그러고 이의 없이 다 성금을 냈어요. 그날이 10월 17일 날이 음력으로 9월 6일 날입니다. 제사를 모시는 가구는 한 60, 70가구 되었지요. 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소복하고 모두 이 양판에다가 모두 맵쌀하고 제천 고기 모두 사서 갖고 가고 그래가 그 집에서 장만하고 저녁에 차례 모시고 그러고 보니까 뭐 잔칫날 같았어요. 동네가 그 당시는 사상적으로 좌익이 무엇이고 우익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 월추산 이 산 쪽에 유격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밥도 먹고 쌀도 가져가고 그럽니다. 안 죽으려고 또 무락 주민들이 밥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안 하면 죽이니까. 그러면 얻어먹고 올라갔는데 또 경찰들은 그 이튿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밥 해줬다고 또 데려다 죽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왜 죽은지 나는 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참상을 겪었던 세대가 없어져 가니까 6.25 참상을 해가는데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을 해가지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불우한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